자, 다시 블랙피시. 지금이 이제 물 빠지는 시점인데, 물이 더 빠지면 멀리서 말리겠죠? 멀리서 말리면 나한테는 불리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많이 해야 돼. 동작들을 좀 빨리빨리 해서 최대한, 어차피 물은 빠진단 말이에요. 내가 말릴 수가 없어. 그 빠지는 상황을, 말리지 못하는 상황을 내가 최대한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내 동작이 빨라져야 돼. 아시겠죠?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뭐라더라 또 낚시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취미활동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몇이나 까드셔. 그럴 것 같으면 딴 거 하셔. 이거는 타이밍을 놓치면은, 낚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못 잡는 겁니다. 못 잡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. 잡으면 괜찮아요. 잡으면은 괜찮은데 못 잡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그래서 취미활동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싶으면 잡으셔야 돼요. 낚시를 하면서. 그러려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그 타이밍 때 본인의 동작을 좀 더 빨리빨리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. 그리고 여유를 가질 때는, 타이밍이 아닐 때는 여유를 가지세요. 굳이 타이밍이 아닐 때까지 막 빡세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. 여유를 가지고 하면서 하다가 타이밍일 때는 좀 더 스파르타식으로. 또 살짝 입질입니다. 저것도 지그시 견제. 어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. 걸었어. 그렇지. 오케이. 나와. 딱 걸렸어 임마. 나와 새끼야. 어, 돌. 살짝 러버를 주고. 그렇지. 아, 박았어 또. 아니야, 떴어. 뜰 수 있어. 떠. 2.5 목줄이다. 뜨라. 그렇지. 좀 더 여기다 여유를 주고. 아, 또 파도 오라고 할 땐 또 큰 놈들이 안 와요, 파도가. 내려가면 애매한데. 요 파도. 오케이. 뭐야, 이거. 아, 씨발, 잡고기 나왔네, 또. 아, 똥고기. 내가 바닥을 치는구나, 지금. 요거 나오면은, 채비가 바닥인 겁니다. 그래서, 드라마 잡기는 좋은데, 드라마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그럴 때는, 이 채비를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은, 뭐, 뽕돌을 좀, 바꿔주시든가, 그런 식으로 해서.